제111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지역에서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여성단체 회원들이 정성을 들여 참석자들에게 빵과 장미를 건넵니다. 지난 1908년 미국 뉴욕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외쳤던 구호에 맞춰 생존권과 노동조합 결정권 등의 의미를 담은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날의 외침이 오늘날 세계 여성의 날의 시초가 됐고 전남에서도 열 번째 기념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국제적인 연대 활동으로서 38 세계 여성의 날 행사가 쭉 명맥을 이어오고 있고요. 19년도에는 저희 전라남도 순천에서 이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올해 주제는 미투와 성평등. 지난해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미투 운동은 여성들의 용기 있는 행동의 기폭제가 됐고 성평등을 통한 민주주의 완성이나 명제를 무관심했던 우리 사회에 새겨넣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성폭력과 성매매 등 불법 행위가 여성들의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회적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성매매가 사라질 때 성평등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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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마련된 복지시설에 더욱 큰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도내 운영되고 있는 관련 시설들은 모두 30여 곳. 성폭력 대응이나 미혼모자 보호 등 다양하게 구성된 가운데 지자체 지원 못지않게 지속적인 후원도 절실한 상황. 사회에 받아보는 그 부정과 부패의 인식이 후원금쪽으로 나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심은 많지만 행동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취약한 생활 여건에 놓인 여성들의 안정적인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부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동등한 위치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바람이 전국적으로 울려 퍼진 가운데 이들을 위한 정책의 넓이 만큼 배려와 관심 등 공감의 깊이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